독창적이고 역동적인 작품 세계, 흩날리는 꽃, 산뜻하고 다채로운 배경, 그림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기존 미술계가 보여주던 페인팅과는 다르게 독창적인 작업을 하는 아야코 로카쿠가 테사가 알려주는 돈되는 미술 시리즈의 다섯 번째 주인공입니다. 로카쿠는 젊은 아티스트 중 높은 수익률 4위에 올랐던 글로벌 아티스트인데요. 현대미술의 거장 다카시 무라카미도 2020년 자신의 SNS에 로카쿠 단독 전시회에 다녀왔다며 로카쿠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격과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주며 최근 미술 시장의 주역으로 꼽기도 했죠. 실제로 로카쿠의 가격 지수는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전년 동일 기간 대비 119.25%나 상승해 최근까지도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로카쿠 작품에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토록 가치가 상승하는 걸까요? 로카쿠는 기존 페인팅과는 확연히 다른 작업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 배경은 한 번도 정규 예술 교육을 받지 않고 독학으로 그림을 시작한 것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페인팅이 보여주는 유행, 명암 등 익숙한 기법을 거부할 뿐더러 제작 과정 역시 다른 흐름을 보여줍니다. 별도의 스케치나 정해놓은 규칙이 없는 구성은 역동적인 에너지가 돋보이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이렇듯 로카쿠의 자유로운 방식은 캔버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데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작품 세계를 확장합니다. 그녀가 본격적으로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던 2002년에도 주재료로 캔버스가 아닌 골판지를 선택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녀의 시그니처인 작은 소녀는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안고 달리는 등 다양한 포즈로 골판지 위에 나타납니다. 경쾌하면서도 무겁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죠. 테사가 소개하는 언타이틀드도 아야코 로카쿠의 시그니처인 작은 소녀와 무지개를 닮은 들판이 담긴 작품입니다. 로카쿠가 흔히 사용하던 골판지가 아니라 캔버스의 맨손 전체로 그렸습니다. 작품 제목을 언타이틀드로 지었듯 그 무엇도 계획하지 않은 즉흥적인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작품의 너비는 90cm 이상으로 로카쿠가 보여주는 드넓고도 활기 넘치는 에너지와 사랑스러운 자유로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언타이틀드는 작품 안에 아티스트의 친필 서명과 제작 연도가 표기되어 있고 글로벌 3대 경매사 중 한 곳인 필립스를 거쳤기에 경매 이력이 명확합니다. 최근 10년간 로카쿠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2012년 1월 지수 100 기준으로 2022년 1월 1551.44% 상승한 1651.44를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입니다. 이는 해당 기간 S&P 500 지수 상승률 및 코스피 200 지수 상승률과 비교해도 더 높은 상승률이죠. 총 경매 거래 금액은 2021년에 1537만 4296달러로 2018년 172만 6783달러에 비해 약 790%라는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거래량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8년 거래량이 59회였던 반면에 2021년에는 2배 이상인 153회로 증가해 높은 유동성을 보입니다. 료카쿠는 2003년 수상하며 처음 이름을 알렸던 다카시 무라카미의 게이사의 아트페어에서부터 15년간 안정적이고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언타이틀드는 그동안 로카쿠의 다른 작품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미소를 띤 벌떼도 묘사되어 있어 더욱더 특별한데요. 이 작품은 테사에서 3월 4일에 오픈됐습니다. 이제 테사에서 아야코 로카쿠의 작품을 분할 소유하고 테사 뮤지엄에서 실물 감상까지 누려보시기 바랍니다.